진주성을 포함해 진주에는 둘러볼 만한 역사적 유적지나 관광지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 수천 년 전의 선조들의 또 문화를 오늘 느껴봅니다. 이야, 세상이 바뀌었어요. 야, 그냥 전시물만으로도 그런 박물관이 아닌데요. 완전 신식이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호기심이 뿜뿜 솟아났는데요. 오, 360도 영상. 야, 진짜 그 시대 속으로 그냥 쏙 들어오는 느낌이. 우와. 청동기 시대로 가는 시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곳 진주 대평리에선 청동기 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됐는데요. 토기부터 돌도끼, 돌칼 등 청동기 시대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 중 일부가 바로 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체험 도구들은 안 보이고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쪽은 VR로 가상 현실로. 아, 네. 맨몸으로 오시고 저희가 도구가 다 준비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다행히 맨몸으로 왔어요. 어디 앉으면 될까요? 야, 뭐가 이거 건강검진 온 것 같기도 하고. 건강 괜찮으세요? 아, 네, 건강 괜찮습니다. 이 박물관에선 가상현실을 통해 청동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자, 아, 가로!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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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난다. 오! 그다음 뭐야? 좌우로 움직여서 오글 구멍이 풀어주세요.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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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성! 여깄다. 만져볼 순 없었지만 장신구를 완성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우와! 와, 야, 진짜 완전 신세계고. 와, 이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응? 이게 뭐야? 어? 옥 목걸이를 접촉해 주세요. 어, 없는데. 옥 목걸이의 정체 궁금하시죠? 아니, 목걸이가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겁니까? 네, 저희 박물관 체험하시려면 이 옥 목걸이가 꼭 필요합니다. 아. 아. 이야. 여기다 대면 되는 거죠? 네. 옥 목걸이를 활용해 박물관을 좀 더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 나온 대로 게임을 하고 미션에 성공하면 이렇게 전시물에 화려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체험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요. 궁금해요. 이거 개관된 지 얼마나 됐는데 어쩜 이렇게 신식입니까? 올해 2021년 9월에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전시물들이 다 새롭습니다. 박물관 하면 딱딱한 이미지. 맞아요, 맞아요. 보시는데 실감 체험형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이 AI 콘텐츠도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한편 야외인 청동기 시대의 집과 공방이 재현돼 있는데요. 어? 들어가 볼 수가 있나? 그럼 최고지. 들어갈 수가 있어. 우와. 아. 야, 진짜 이색적이다. 아, 이렇게 또 구경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 너무 좋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 거리도 마련돼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아빠 마음으로 진짜 아이들 무조건 데려와야 되겠다. 이건 너무 좋아하겠다. 아. 청동기 시대를 뛰어넘어 이번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공룡의 시대로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입니다. 이름부터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는데요. 대체 진주와 익룡 어떻게 엮인 거죠? 아니, 진주에 익룡이 나타났어요?
네. 실제로 1억 년 전에 외자국 화석으로 지금 현재 다 남아서 발견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 이 자리가 실제 공룡들이 살았던 그 공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진주 혁신도시 건설 공사 중 익룡과 새,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지금의 전시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화석들이 정말 많이 발굴됐군요. 진짜 실제로 진주에서 나온 거야.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인 1억 1천만 년 전, 공룡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궁금증과 호기심이 마구마구 솟아났는데요. 공룡의 시대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땅을 파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오! 산을 만들면 화산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어,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네. 어! 쌓는 순간 화산으로 됐네요. 네, 이 화산에서 지금 불 나는지 보세요. 네, 불이 나고 있어요. 여기에 분화구를 만들어주면 화산 폭발이 터지고. 오! 와! 이야. 이제 공룡의 생태계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와. 모래로 산을 쌓고 강을 파내며 공룡의 터전을 만드는 건데요.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도 네. 그 모습들을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니, 이 태블릿 PC는 그럼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화석들을 찾아다니시다 보면 네. 마커들이 준비돼요. 아, 이렇게 약간 QR코드 같은 사진이네요. 네네, 어. 이 사진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화석 위에 동물들이 등장을 어? 하게 돼요. 아, 여긴 없는데, 어? 여긴 없는데 지금, 아, 이렇게. 네, 이런 증강현실 같은 어? 모습으로. 와, 재밌겠다. 애들이 손에, 제 손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손을 쪼고 있어. 어머. 이거를 이렇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직접 이렇게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집에서도 소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친구인지도 알 수 있고. 네, 그렇죠. 야, 이거 수집하는 재미도 있고 네. 뭔가 본인이 공룡을 채집한 것 같이. 맞습니다. 공룡과 함께 놀고 관람하고 공부하고 이쯤 되면 일석삼조 맞죠?